너는 언제 철들래? 제발 철좀 들어라. 이런 얘기를 정말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철이 든다라는 것은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. 내면이 스스로 본래의 밝음을 회복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철이 들었을 때 비로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집안이 편안하면 그 집안의 편안함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는 시작이라고 하죠.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, 또 아니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말 많은 저서나 대처법들이 나와 있지만 이 철든 가족 이 책에는 바로 선도 수행을 기본으로 한 바로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철든 가족,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